주말 동안 나왔던 국내 기사들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로는요, 중국에 방문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재용 회장이 지금 중국에 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팀쿡 CEO 등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장들이 한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요. 시진핑 집권 3기의 핵심 기조인 중국식 현대화를 극찬하는 발언 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의 CEO들은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중 반도체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역시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북경의 날씨가 좋다라는 말 외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포럼 전날에는 텐진 삼성전기 사업장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기도 했습니다. 텐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의 MLCC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OLED 공장이 있는 건데요. 반도체 공장이 있는 시안이나 수저우가 아니라 텐진 공장을 찾은 건 역시나 미중 상황을 지금 조금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천민월 서기와 잘 면담을 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이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가 전망이 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후속 기사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정부가 5년 뒤 바이오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7년까지 25조가량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인데요. 연매출 1조 원 이상의 블록버스터 신약 2개를 창출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50위권 제약사 3개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약품 수출액이 지난해 81억이었는데요. 2025년까지 2배가량 더 증가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최근 국내 증시 섹터들을 보게 된다면 정부 정책 기조와 함께 연동돼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많은 만큼 반도체 업종의 이번 주 추이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주에 7조 원 이상을 투자해서 단일 공장으로는 최대 규모의 배터리 공장을 신설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북미에서 고품질, 고성능의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죠. 이로 인해 기존 계획보다 4배가량을 확대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4조 2천억 원가량을 투자해서요, 27기가와트실 물량 정도를 만들 예정인데 대부분의 물량을 테슬라에 납품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ESS용 LFP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3조가량을 투자해서 16기가와트실 규모의 공장을 증설한다고 합니다. 올해 LG 에너지 솔루션은요, 100기가와트실가량의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데 이 중에 40% 이상을 북미에서 설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건데요. 과연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를 톡톡히 입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가 SM의 경영권 확보를 하기 위해 진행된 공개 매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써 카카오그룹은 SM의 주식 39.91%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번 공개 매수에 일반 주주 외에도 하이브와 컴투스 등 기업과 그리고 기관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목표 물량을 넘어서는 오버부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공개 매수에서 카카오는 초과분을 더 이상 매수하지 않고요. 안분 비례 방식으로 물량을 좀 할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 경쟁률은 최고 경쟁률이 2.6대 1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37%가량밖에 매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15%, 컴투스는 4%가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서 37%가량밖에 처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하이브는 1,100억 원의 시세 차익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었는데 이렇게밖에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면 410억 원가량밖에 시세 차익을 얻지 못하게 되고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전량 처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손실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공개 매수의 경쟁률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경쟁률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SM의 오늘 주가 추이도 함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뷰의 고은별이었습니다.